재우가 오늘이 읽기 연습이네요. 네. 네. 플래시카드 조금 100%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너는 좋아하니?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을. Hey. Tell stories는 뭐죠? 이야기들을 말하다. 그렇죠. 그러면 tell은 뜻이 뭐고? 말하다. 그럼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하다시 앞에 뭐 붙어 있으면? To. 붙어 있으면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다? 네 가지. 뭐뭐? 말하는 것,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해서. 오케이. 그 중에서 지금은 뭐가 제일 잘 어울려? 너는 좋아하니? 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말하는 것. 시 한번 길어봤자 데이. 너 그거 좋아해? 오케이. 그래서 to tell stories. 한번 길어봤자 it. 오케이. 너 그거 좋아하니?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너 이야기 말하는 거 좋아하니? Do you like to tell stories?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되면 한번 길어봤자 뭐가 되고? it. 오케이. it이 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거는 여섯,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좋아요. 계속해서.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응, 좋아하니 이야기들을 쓰는 것을. 똑같죠. write의 뜻은? 쓰다. 니까 하다시죠? 네. 하다시 앞에 to 붙여서 쓰는 것, 가지.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한, 써서 중에서 쓰는 것. 오케이. Okay,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이. 그쵸. 너 그거 좋아하냐? 라고 연달아서 물어본 거네요. 너 그거 좋아해? 너 그거 좋아해? 너 이야기 말하는 거 좋아해? 너 이야기 쓰는 거 좋아해? 오케이. Okay, 계속해서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뜻은 그렇다면 작가가 된 있는 것을 꿈꾸어 보아라, 보아라. 오케이. 그래서 then의 세 가지 뜻. 그때. 그렇다면. 그런 다음. 그렇죠. 그때. 그렇다면. 그런 다음 중에서 지금은 그렇다면이고요. 그렇다면. 이거 지우고 뭘 쓸 수 있냐. 그렇다면은 만약 네가 이야기를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꿔보세요 하고 똑같죠? 네. 그럼 then 지우고 뭐 쓸 수 있을까? 이게 뭐였더라? 만약 뭐뭐 한다면 이 뭐였더라? If. If죠. 그래서 if. You. You. To tell stories. If you like. Like stories. To tell stories. And write stories. 오케이. 만약 네가 이야기를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오케이. 그래서 you like는 무슨 뜻이야? 너를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야? 이거 보세요. I like you. 이거 무슨 뜻이야? 나는 너를
나는 좋아합니다. 오케이, 그럼 like you는 무슨 뜻이야? I like you가 나는 너를 좋아한다면 like you는 무슨 뜻이에요? 너를 좋아한다. You like는 무슨 뜻이에요? 이유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좋아해. 그래, 이게 무슨 너를 좋아한다냐? 네가 좋아한다지. 어? You like가 무슨 뜻이라고요? 너는 좋아해. 그럼 if you like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 밑에 다 써 있는데. If you like는 무슨 뜻이에요? If you like가 무슨 뜻이에요?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오케이. 네가 좋아한다. You like.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If you like. 오케이. 얘를 보고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밥제비씨. 밥제비씨라고 그래요? 혹시 누가 나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로 바꿔주는 말이 뭐죠?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로 바꿔주는 게 누구죠? 비동사. 네? 비동사예요? 비동사가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로 바꿔줍니까? 읽어보세요. I am hungry. 무슨 뜻이야? 나는 배가 고프다. 여기다가 뭘 쓰면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로 바뀌지 않나요? Because.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어? 어? 읽어보세요. I go there. 무슨 뜻이야? 나는 거기로 간다. 난 거기에 간다죠. 네. 여기 내려온 거 한번 볼까? 읽어보세요. When I go there. 이거 무슨 뜻이에요? 왜 했던 몇 가지 가르쳐줬어요? 두 가지. 뭐하고 뭐? 언제 뭐뭐 하기 뭐뭐 때문에. When I go there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거기로 가기 때문에. 네? 재우야, when의 두 가지 뜻이 뭐라고? 언제. 언제 하고 또 뭐. 가르쳐줬던 거를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열두 번, 열세 번 계속 얘기해야 됩니까? 혹시 이거 처음 봐요? 네. 읽어보세요. I go there. 무슨 뜻이야? 나는 거기로 간다. 읽어보세요. When I go there. 무슨 뜻이야? 내가 거기에 갈 때 아닌가요? 어?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뭐뭐 사라 그랬는데요. 아, 접속사. 어? 접속사라 그랬죠? 나는 배고프다. I'm hungry.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Because I'm hungry. 접속사. 네가 좋아한다. You like.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If you like. 얘 뭐겠어, if. 접속사. 선생님이 똑같은 거 여덟 번만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재훈은 열 번, 열한 번, 열두 번 계속 할 때마다 설명해 주면 어떡합니까? 어? 오케이.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되는 중인 되는 것. 되는 중인 하고 되는 것이죠. 지금은 둘 중에 뭐가 어울립니까? 되는 것. 오케이. 그럼 becoming a writer의 뜻은? 작가가 되는 것. 안만 길어봤자
it. 착가가 되는 거 다시 말해 그것을 꿈꿔보란 말이죠. 그것을 한번 꿈꿔보세요. Dream of it.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꿔보세요. Dream of becoming a writer.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뜻이 작가가 되는 것이니까. 무엇? 안만 길어봤자 뭐였어요?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장 한번 해봅시다. If you like to tell stories and write stories, dream of becoming a writer. 그렇죠. 뭐라고요?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dream of becoming a writer.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 J.K. Rowling liked to do so. 오케이. 이 뜻은? J.K. Rowling이 좋아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오케이. J.K. Rowling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게 뭔데? 이거 지우고 뭘 써도 돼요? J.K. 로링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뭔데? To write stories.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면 이야기들을 쓰는 것과 말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말하기와 쓰기를 좋아했다. 그러면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요? J.K. Rowling liked to tell stories. Like to tell and okay. J.K. Rowling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을 좋아했었다. J.K. Rowling liked to tell and write stories.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J.K. Rowling 좋아했니? 오케이. J.K. Rowling은 무엇을 좋아했니? 영어 표현? What did J.K. Rowling like? Okay. J.K. Rowling 작가 이름인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요. 안만 길어봤자 She. Okay.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좋아했었니? What did she like? J.K. Rowling이 무엇을 좋아했었니? What did J.K. Rowling like?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J.K. Rowling like? What did J.K. Rowling like? 하고 물어봤더니 J.K. Rowling J.K. Rowling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그리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하다시 중에 did. 그렇죠. 과거에 좋아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wrote Harry Potter. She wrote Harry Potter. 뜻은 그녀가 썼다 해리포터를. 오케이. 책 이름이죠.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그녀가 썼니? 그녀가 뭘 썼는데? 영어 표현? What did she write? 오케이. 무엇을이라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녀가 무슨 책을 썼니? 하고 싶으면 무슨 색깔? What is color?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꽃? 무슨 꽃? 무슨 꽃? 꽃이 영어로 뭔지 몰라요?
flower 아닙니까? flower? 무슨 꽃? what flower? 무슨 동물? what animal? 무슨 음식? what food? 무슨 책? what book? 네, 그녀가 무슨 책을 썼니? 그녀가 무슨 책을 썼니? what book did she write? 네, 그래서 그녀가 무슨 책을 썼습니까? What book did she write? What book did she write? 했더니 대답이 She wrote Harry Potte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she did it. 오케이, 과거에 썼으니까. 예.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그것은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가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말했다. 이야기들을 그녀의 자매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네, 그녀가 J.K. 롤링이 어렸을 때 그녀는 그녀의 자매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읽었듯 She was young. 뜻 그녀가 어렸다. 그녀가 어렸다. 근데 읽었듯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어렸을 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접속사. 자, 전체 문장의 뜻과 관계없이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다면 접속사. 오케이, 읽고 뜻 Because she was young. 내 뜻은? 그녀가 어렸기 때문에. 오케이, 다른 걸 또 바꿔볼까? 읽고 뜻 If she was young. 이프의 뜻이 뭐였더라? 만약. 만약 뭐뭐 한다면이니까 if she was young의 뜻은 만약 그녀가 어렸다면이겠지요. 그래서 방금 봤던 if나 because나 when 같은 애들을 보고 뭐라 그래? 접속사.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누가 다 앞에 와서 누가 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린다. 왜는 뭐뭐 할 때, because는 뭐뭐이기 때문에,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that은 뭐뭐 누가 뭐뭐 한다라는 거. 헤이, 또 설명해줬어? 네. 헤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녀가 자매와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말해줬니? 어렸을 때 말해줬어. 뭘 말해준 무엇을 말해줬는데 스토리를 말해줬어. 누구를 위해서 말해줬는데 자매와 친구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은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말 질문은 누구? For her sisters and friends에서 her sisters and friends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니까 누구? 누가 말했니? 그녀가 어렸을 때. 네, 그래서 그녀는 누구를 위해서 어렸을 때 이야기들을 말해줬니? 영어 표현? Who? Did she tell stories?
Who did she tell stories for? When she was young. 그래. 아무리 길어도 이렇게 너무 무대지 뭐.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id she tell stories for when she was young? Okay, who did she tell stories for when she was young?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id she tell stories when she was young? 뭐 하나 빠뜨렸는데? 다시 한번 더. Who did she tell for? 얘 또 빼먹으면 뭐 어떡하나. 잘 봐봐. 상상을 해봐. Who did she tell stories for when she was young? 이래.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id she tell stories for when she was young? 됐습니까? 오케이.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She told stories.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sisters and friends. 오케이. 자, 봐봐. 네가 말했는 거하고 딱 한 건데 틀렸어. 어디가 틀렸어요? Her. 자, 재우가 이제는 이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어떨 때 she를 쓰고 어떨 때 her를 쓰고 어떨 때 her를 써야 되는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어떨 때 he를 쓰고 어떨 때 his를 쓰고 어떨 때 him을 쓰는지 알아야 되는데? 어떨 때 I를 쓰고 어떨 때 my를 쓰고 어떨 때 me를 쓰는지 알아야 되는데? 어떨 때 you를 쓰고 어떨 때 your를 쓰고 어떨 때 you를 쓰는지 알아야 되는데? 어떨 때 they를 쓰고 어떨 때 their를 쓰고 어떨 때 them을 쓰는지 뭐야? them을 쓰는지 알아야 되는데? 어? 이거 여기 있는 거 전부 공통점 뭐야?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거. 네. 여기에 있는 얘들은 공통점이 뭐야? my부터 해볼까? 무슨 뜻이야? my 나의 뒤에 이름씨가 온다. 어떤 물건이 나온다. my book, my car, my house, my mom, my father. 뒤에 이름씨가 붙는다. 네. his의 뜻은? 그의. her의 뜻은? 그녀의. their의 뜻은? 그들의. your의 뜻은? 너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누구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I like you. She likes me. 응? I like him. I like her. I like them. 난 그들을 좋아해. I like them. 자, 상황에 따라서 you가 your가 돼야 될 때도 있고 you가 돼야 될 때도 있어. 네. 선생님도 똑같이 생겼는데요? 물론 똑같이 생겼어. 너는 너를 똑같이 생겼어. 하지만 나는 하고 나를 다르게 생겼어.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And she wrote them down. 뜻은? 그리고 그녀는 적어두었다. them은 아무 뜻이 없나요? 아, 그것들을 적어두었다. 오케이. 그리고 그녀가 그것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되지? 이게 뭐 대신 왔을까요? 그것들을 적어놨대. 자, 얘 I라든지 He라든지 They라든지 이런 건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뭐 대신 왔냐 이겁니다. 이거 뭐 대신 왔는데요.
뭘 적어뒀는데? 어? 이야기들 말하는 거. 이야기들 말하는 것을 어떻게 적습니까? 혹시 이거 대신 온 거 아니에요? 음? 그녀가 그 이야기들을 적어두었다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뭘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뭘 쓰면 돼? 뭘 쓸 수 있어? 댐을 지우고. 댐을 지우고. 더스터를. 그렇지. 됐습니까? 네. And she wrote those stories down. 이 말이 좋습니다. Those stories.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Day. Day인데, Day가 있을 자리는? 얘 앞에 이 자리고. 네. 그래서 그것들은이 아니고 그것들을이란 뜻이니까. 뭐다? me하고 똑같은 거. 나를, 그것들을, 그를, him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they가 아니고 뭐가 되고 있다? them. them이 되고 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She wrote all the time. She wrote all the time. 그녀가 썼다. 항상. 오케이. 그녀는 항상 글 썼다. 그만큼 글쓰기를 좋아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Now she's a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뜻은 지금 그녀는 유명한 작가. 작가. 오케이. 아까 전에 여기에 네가 뭐라고 했어서 틀렸냐? She's라고 했었어. 아니. 네. She's는 뭐의 줄임말이야? She is의 줄. She is의 줄임말입니다. 네. 이 친구야. 그녀의가 아니야. 네. Okay, a famous writ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 무엇을?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녀는 무엇이 되었는지 묻는 질문. What she do? She 뭐? Do. 혹시 묻는 느낌, 이게 묻는 느낌 나는 하나도 안 드는데. 읽어봐 이거 소리 내서. She is. She is. She is a doctor. She is happy. 묻는 느낌 들어? 아니요. What is she now?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녀의 직업을 묻는 표현. What is she now? What is she now? 했더니. Now she's a famous writer. 오케이.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13번째 얘기한 거 뭐다? 대우한테 혈 13번째 가르쳐준 건 뭐다? 접속사가 뭔데? 다짜 떼버리고 자. 자, 누가 다 앞에 온다 했어. 네. 접속사는 뭐뭐 뭐 앞에 온다고? 누가 다 앞에. 누가 다 앞에 와서 뭐 심심해서 왔어? 놀러 왔어? 네. 뭐 하려고 누가 다 앞에 와요? 다짜를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주는데, 예를 들어서 because는 뭐뭐 하기 때문에고, when은 뭐뭐 할 때고,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라면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용된 접속사들이다. 접속사의 종류는 많다. 네. after는 뭘까? after도 접속사인데. I go to school. After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뭔 뜻이야? I go to school. 나 학교 안 되지? 네. After I go to school. After I go to school.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빨리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 After가 뭔 뜻인지 몰라? 읽어보세요. After school. 뭔 뜻인데 이거? 알고? 이거 학교 마친 후에 아니야? 방과 후에 아니야? 어? 그럼 after I go to school은? 학교 끝난 후에. 내가 학교에 간 다음에. 내가 학교 간다잖아. 내가 학교 간다. 다짜 떼버리고 after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주래. 그럼 내가 학교에 간 다음에겠지.
읽어보세요. Before I go to school. 이거 뭔 뜻이요? Before 첨부입니까? 첨부 만드는데. Before는 after의 반대말인데. 그럼 무슨 뜻일까? 내가 학교 가기 전에겠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접속사 다시 알려줬어요. 지연이 말고 혜원이 먼저 해야 돼. 혜원이.